여러분들 다트 던지기 해보셨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던져서 벽에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벽에 있는 관역을 맞추는 거죠. 제일 가운데 맞으면은 2점, 그 옆에는 1점, 그리고 제일 바깥쪽이 맞으면은 0점이에요. 그런데 던지는 건 다 맞았다고 우리 가정을 할게요. 세 번을 던졌어요. 세 번을 던졌는데 세 번 다 맞추긴 했어요. 관역에. 예. 세 번을 던져 관역은 다 맞췄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관역이 역자가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선생님 조금 헷갈리네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헷갈리네. 자, 관역은 다 맞췄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맞다고 일단 할게요. 다 맞췄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획득 가능한 점수는 총 몇 점이 몇 가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셋 다 0, 0, 0을 맞췄다. 그러면은 점수는 0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점수들이 확실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000을 맞은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거고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 보셨나요? 그렇다면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안 했으면은 중단하고 적어 보셔야 됩니다. 000이 있고 전략은 뭐냐니까 선생님이 세운 전략은 전략은 가장 적은 수 적은 합계부터 점차 높은 점수로 나아간다. 이게 선생님의 전략이에요. 점수부터. 그죠? 000, 0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높은 점수가 0, 0, 1이 있겠죠. 따라서 1점 있을 거고 또 다른 거는 0, 0, 아니다. 0, 1, 1이 있겠죠. 그죠? 따라서 2점. 글자를 plain text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0, 1, 1 해서 2점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전략은 지워놓을게요. 0, 그보다 더 낮은 수가 1, 1, 1, 아니다. 002가 있겠다. 그죠? 0, 0, 0점, 0점, 2점 하면은 이거는 또 2점이죠. 그죠? 가장 낮은 점수 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은 점수는 지금 여기서 본 거 외에는 없죠. 그래서 다른 경우는 생각할 수 없죠. 그런 다음에 이 다음으로 또 낮은 점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0, 1, 1 있죠. 그죠? 따라서 0, 1, 2죠. 0, 1, 2 해서 이게 3점이 되겠죠. 그죠? 이 낮은 제일 낮은 모습도 밟아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0, 0, 2, 0, 1, 2 이거보다 한 칸 더 높은 게 이거니까. 그죠? 각거나 한 칸 더 높은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000과 각거나 한 칸 더 높은 점수는 이것밖에 없고 이것보다 각거나 한 칸 더 높은 점수는 이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001과 010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니까 우리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10 equal 100이라는 거죠. 이거는
또한 영영일 것 같죠. 그러니까 그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보다 같거나 한 칸 더 높은 걸 생각해보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공 없죠. 021은 012와 같은 거니까 따라서 더 높은 것은 022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4점이 될 것이고 다음에 있는 것이 이거와 같거나 더 높은 것은 없죠. 같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같거나 더 높은 것은 1, 2, 2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5점. 그리고 2, 2, 2가 있겠죠. 더 높은 것. 이게 6점.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의 수가 있죠.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세 번을 던져서 세 번이 다 관역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까지 종류의 점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점수의 종류만 따지면 0점부터 6점까지 해서 7가지지만은 요런 이것과 이것은 서로 점수는 같지만은 경우가 다르다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문제를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 문제 선생님이 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세 번의 관형을 던져서 관형을 다 맞췄을 때 그죠? 이걸 이제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합. 다트의 조합입니다. 문제가 다트의 조합과 점수의 종류. 그죠? 점수 합계의 종류라고 해야 되겠죠? 합계의 종류. 점수 합계의 종류는 총 0에서부터 6까지에서 7가지 종류의 점수 합계가 있을 거고 다트의 조합은 몇 가지 방식이 있느냐 하니까 8개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죠? 2가 도출되는 방식이 두 가지의 조합 방식이 있다는 것으로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 011도 2가 되고 002도 2가 된다는 거. 그죠?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세요. 어떤 문제 풀었냐니까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지우고 다트도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제일 바깥쪽이 0이고 여기는 1이고 그리고 여기는 4고 여기는 16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규칙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과 똑같은 규칙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조금 16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높은 점수니까 이걸 계산하는 삼아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점수 쪽을 좀 낮춰볼까요? 이걸 5로 하겠습니다. 자, 5로 했을 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전략을 세워서 해야겠죠? 전략. 그러니까 가능한 점수의 종류와 다트는 3번을 던지는 걸 할게요. 다트는 3번 던지고 세 번 다 맞추는 거예요. 세 번 다 관역을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능한 점수의 종류와 각 점수에 대한 다트의 조합. 조합이 뭔지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조합.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섞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더 줘서 0, 1, 4가 나올 수도 있고 0, 4,
O가 놓을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다트의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적어보고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니까 내가 놓친 게 없어야 됩니다. 놓친 게 놓친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게 전략입니다. 그렇죠? 없도록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